아, 드디어 왔습니다. 아니에요, 즐거우셨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어요? 다행이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난을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러 어디다 붙여야 돼? 손을 많이 더 힘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노래 불러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분 굉장히 좋고 또 이상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또 더 많은 약 2만 2천 명의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시니까 또 너무 감동적이고 와 너무 좋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천혜 씨. 예. 내일 생일이잖아요. 예. 받고 싶은 선물 없어요?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뭐 없어요? 시집은 불러달라가지고 뭐예요? 네? 네? 아니 뭐 그냥 받고 싶은 선물 말했어 이거 하라고요 이렇게 뭐. 저 이미 다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뭘 받았는데요? 마음을 전달 받았어요. 진짜 받았어요? 시중원 불러달라고 시중원 불러주세요 여러분. 2,000명한테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너무 축복받은 인생을 산다고 항상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올해 5월에도 그렇고 작년 엑솔루션 엑솔루션 때도 그렇고 엑솔루션 때도 그렇고 제가 항상
마무리 멘트 하면서 막 울고 막 기상하고 막 힘들었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어제 모두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요. 제가 작년 뭐 올해부터 진짜 자주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요즘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멤버들 못 들었어요? 멤버들 같은 걸 잘 아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저 혼자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요즘 너무 즐겁고 앞으로도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특히나 또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멤버들끼리 되게 많이 전보다 훨씬 돈독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 지금도 그렇고 가기 전에도 그렇고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친해지고 아 얘네들 없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얘네들 플러스 사람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같이 응원해주고 그래서 멤버들한테도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 이거 이제 아까 멤버들 다 해가지고 아무튼 그 분들 스태프분들 엑스 스태프분들 그리고 뭐 여기 콘솔에 계신 스태프분들 카메라 감독님들 댄서분들 그리고 아까 이거 문 밀어주시던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분들 매니저 형들 우리 회사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엑셀 여러분 정말 제가 뻥한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우리 멤버들의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토베니 전부 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사랑합니다.